남은 시간 동안의 마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남은 시간의 마감 전략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마무리 준비를 해봐야 될까요?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뭐 나름 좀 괜찮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다소 조금 지루한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500선을 중심으로 좀 등락을 보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500선은 좀 지지를 해주는 모습들이지만 뭐 이동평균선을 바라볼 때 121선 이동평균선이 2530선이 또 저항대로 좀 작용을 하면서 굉장히 좁은 박스권에서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도주도 확실하게 나타나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로봇주에서 오늘은 2차전 쪽으로 좀 쏠려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죠. 오늘 외국인들이 한 코스피랑 코스닥 쪽에서 오후장 들어서 매수 전환이 좀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있지만 오늘 2차전지 쪽에 대한 수급들이 좀 들어와서 그렇지 그 외 2차전지를 제외한다라면 특별히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들을 좀 찾아보기 어려운 장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내일 발표가 있을 PC 물가지표라든가 우리나라에서 금통위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망세가 좀 짙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움직임들은 한국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 뭐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 좀 이번 주에는 뭐 크게 밀리진 않지만 다소 좀 지루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변동성 장세가 나타나주기 때문에 선물 시장을 중심으로 한 시장의 변동성이 외도적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장 초반에는 외국인들이 거의 6천억 가까이 좀 선물을 매도하다가 지금은 한 1000억대, 1800억대까지 줄여나갔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시장은 뭐 크게 밀리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크게 상승도 하기는 쉽지 않은 움직임이 나오는 만큼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좀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종목들을 좀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좀 가져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장의 시세를 노려나간다기보다도 연말 시장 다음 주에 좀 상승을 노려보시면서 실적 뒷받침된 종목들을 좀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는 게 유리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히려 이런 때 좋은 종목들을 잘 담아가는 전략 저희가 추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